전랑 있느냐? 별이아를 데려오너라. 예? 입니다. 들어오너라. 왔느냐? 내가 너의 신통력을 빌려야겠다. 지금 어디에선가 부여의 해를 막는 기운이 있다. 그곳이 어디인지 알아내거라. 그냥 두거라. 알아냈느냐? 어디냐? 정부상. 누구냐? 부여의 신녀 염이을입니다. 내 한 몸뿐이니 칼을 거두시지요. 금화가 보냈소. 대하께서는 내가 해무스님을 만나는 것을 모르십니다. 하면 신녀가 왜 나를 찾아온 것이오? 해모스님과 나와의 악연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악연? 나와 신녀 사이에 대체 무슨 악연이 있단 말이오? 지난 20년간 해모스님을 가둬둔 사람이 바로 납니다. 부여를 위해 그리했습니다. 부여를 위해 나를 가둔 것이 진정 부여를 위한 것이었소. 해모스님은 옛 조선 유민들의 영웅이셨습니다. 허나 부여의 해를 가로막는 아문이셨습니다. 내가 왜 부여의 해를 가로막는단 말이오? 내가 왜? 해모스님이 대업을 이루게 되면 부여는 해모스님의 그늘에 가리울 게 너무나 뻔한 이치였습니다. 부여의 혼란과 한나라와의 전쟁을 막기 위해 나는 해모스님을 가두었고, 해모스님의 운명이 다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금화도 아는 사실이오. 해모스님을 목숨처럼 여기던 배아이신데 어찌 그것을 용인하셨겠습니까? 배하께서는 모르십니다.
해무스님, 감옥을 빠져나온 것도 해무스님의 운명인 듯 하나. 해무스님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면 오랫동안 평화로웠던 부여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한나라와 전쟁을 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해무스님, 이제 부여를 떠나 마십시오. 이는 부여를 지키는 천지 신명의 뜻입니다. 한나라와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내가 사라져야 한다면 나는 그것이 천지 신명의 뜻이라도 따르지 못하겠소. 그만을 만나야겠소. 정량 그마의 뜻이 신녀와 같다면 내 부여를 떠나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겠소. 해무스님, 해무스님이 폐하를 만나면 한 여인의 잊혀진 상처가 다시 골마 터지게 될 것입니다. 유아 아가씨는 폐하의 후궁이 되셨습니다. 전 이복으로 태어난 금화왕제의 셋째 아들 주몽입니다. 어찌하셨습니까?